오늘은 Living as a Kingdom Citizen. 저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어서 오늘은 영어 예배를 아침 예배를 영어와 한국말 두 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바일링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생즉필사, 사직필생입니다. Willingness to die to sin is the only shortcut to living a life to the full in Christ. 제목이 뭐죠? 우리 편하잖아요. 한국말로는 생즉필사, 사직필생인데 영어로는 뭐예요? 죄에 죽기로 뭐예요? 작정하는 거, 오케이? 죄 죽기로 작정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살기를 사는 것에, 영문 어렵다, 그죠? 사는 것에 대한 숏컷, 가장 큰 지름길이다. 사람들이 잘 살려고 그래요, 그죠? 행복하려고 하죠. 근데 저번 주 계속했습니다. 뭐에 대한 관심이 없다? 죄와 회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잘 살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열심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야지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수영을 할줄 아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수영할지 모르고 물에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살죠? 그죠? 정말 열심히 삽니다. 막 하잖아요. 결국은 죽음을 향한 열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한 방향성을 갖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에서 정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정확한 방향성 두 가지가 There are two important, essential things that you need to know. 그게 뭐냐면 죄와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번주에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예요. 어떻게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보려 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한 번쯤 고민하셨죠? 나 그리스도랑 죽은 적 없었는데. 그죠? 지금, if 조건절이 있습니다. If you have died with Christ,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죽었으면 죽은 적 있냐예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자기 죽음, 죄에 대한 죽음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갖고 자꾸 죄에 대한 죽음을 자기 혐오로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막 나를 너무 싫어해. 막 나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지 마시고 죄를 죽이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막 나를 부인하라니까 막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부인하는 건 옛자, 곧 죄를 죽이는 거예요. 옛자는 나와 죄가 일치된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분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는 죄대로 나라지고 나는 나대로 가야 돼. 그래서 죄를 자꾸 지적하는데 기분 되게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죄고 나는 나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고 죄는 죄다. 죄는 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는 건 죄와 내가 일치된 거예요. 여러분, 죄와 나는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죄와 나는 다른 거예요. 죄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는 나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고 죄는 죄다. 그러니까 죄는 갖다 버려야 되는 거고 나는 나예요. 그 죄를 버리는 나는 정말 아름다운 나가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나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신자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아우, 진짜 사는 게 사는 거다. 아,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내 인생에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죄가 있으면 사는 게 산이다 아니라는 고백이 나와요.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사는 게 되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고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꺼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너의 지체를 죄에 드리지 말고 의에 드려라. 또 이 얘기는 뭘까?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 이런 건 이단도 잘한다고 그랬죠. 다시 저번 주로 돌아갑니다. Let's go back to last week's sermon, right? Last week message. Last week we learned two things, right? What is sin? Okay? Sin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is what? Original sin. Second category is the actual sin or personal sins.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죄가 원죄와 자범죄로 divided 되기 때문에, 나눠지기 때문에, 물론 죄는 다 죄지만,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지기 때문에 회개도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원죄는 original sin, 자범죄는 personal sins or actual sins. 원죄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원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물론 자범죄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자범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 죄의 결과, 죄의 싹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범죄는 속에 있을 땐 괜찮아. 근데 이 자범죄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음란한 거. 속에 음란한 게 있으면 괜찮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돼. 그죠? 나 바람 피고 싶다 했어. 속에 있었어. 그죠? 그 생각이 들었어. 있잖아. 다음번쯤은 남편이랑 안 살고 싶을 때. 아내랑 안 살고 싶을 때. 있었는데 그게 밖으로 나오면 곤란해. 진짜 안 살아버리면 곤란해. 안에서 잘 컨트롤 돼야 돼요. 죄일 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죄의 결과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죄의 결과와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자범죄가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죄가 내에서 올라왔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어. 그죠? 근데 그걸 죽여야 돼. 그래, 시험을 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걸 못 죽였어.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면 아빠한테 혼나요? 아빠한테 혼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더 뭐예요? 술을 먹어요? 술을 먹으면 많이 취해요? 많이 취하면 어떻게 해요? 다리로 가요? 다리로 가면 뭐예요? 물이 보여요? 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물 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죠? 그래서 죄가 계속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기간에 죄와 싸워 얘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죄는요, 체인 리액션을 갖고 있어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안에 있는, 안에서 올라오는 죄를 적절하게 다룰 줄 모르면 이 죄는 항상 결과를 가까운다는 거예요. 이 죄가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미안하다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데미지. 이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데미지, 죄의 데미지, 죄의 결과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오셨잖아요, 그죠? 이 데미지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 데미지를 끝장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령의 불과 성령의 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올라오는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원죄가 뭔가, 자범죄가 뭔가, 그리고 회개가 뭔가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원죄가 뭐랬습니까? 원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랬죠.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은 거 아시죠? 예수님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 열받아요. 예수님 잘못한 거 없는데 예수님 뭐 한 거 없잖아요. 막 대통령 욕하듯이 막혀요. 막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해도 조심하셔야 돼요. 원죄는 not believing in God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in enmity with God.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지배하는 막 이렇게 누르는 막 이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죄가 깨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원죄가 깨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는 거나 원죄 깨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 그 아버지가 우리 영광형제 제가 보면서 신기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좀 많이 맞고 뭐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런데도 영광형제는 부모님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게 좋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모님 실수할 수 있죠, 그죠? 엄마도 열받아서 한번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욱할 수 있어, 그죠? 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니들도 해봐, 그럼 되나? 그치, 똑같이. 나중에 부모가 돼, 알 거야. 그 항상 컨트롤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완벽하게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어져야 뭡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믿어지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원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God is the loving father라는 걸 믿어줘야 돼요. 믿어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믿어줘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 사랑하시는구나. 얼만큼 사랑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 나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널 위해 죽었다 해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 이상하게.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loving father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믿어지잖아요. 그럼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가 뭐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원죄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자범죄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게을러. 그죠? 에이, 뭐 게으르고 할 거 안 하고 딴짓하고, 그죠? 아, 축복이 안 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이 아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어. 잘못된 생각들이. 내 머리에 생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됐지만 나와 나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고 나와 남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관계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단회적 회개로 해결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 my loving father, Jesus died for me. 오, 할렐루야, 난 믿습니다.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단회, 자범죄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안에 죄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한 애기 봤어요? 막 얘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막 기저귀 막 갈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애기 그런 애기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 힘들지? 막 하고, 그죠? 엄마 찌찌 먹을 때 막 도와주고. 이런 애기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청소하면 같이 청소해도 있어 없어요? 엄마가 집에서 매일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청소하다가 비켜! 씨. 그죠? 안 비켜! 씨.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뭐예요? 어쩜 제대로 좀 자요? 이게 나이 먹어도 안 되는 어른들이 있죠. 남편들이 있는데 막 남편이 지나간 자리가 어떻게 해요? 자리가 표시가 쫙 나잖아요. 그죠? 막 빤스 막 여기다 벗어놓고 막 이렇게 막 집에 가면 막 그냥 돼지처럼 막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경향성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경향성을 회개하려면 우리는 반복적인 회개를 해요. 그래서 원죄는 단회적 회개로 해결되지만 자범죄는 반복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단이 율법주의적 이단입니다. 율법주의 이단은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그게 율법주의적 이단이에요. 율법주의적 이단은 네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뭐예요? 네 게으름을 해결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의 게으름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게으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We confess, right? We repent our personal sins not to be saved, okay? But to be exposed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우리의 자범죄는 어디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만큼 회개.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만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작은 일에 만족하지만 절대로 인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린 작은 일에 만족해요. 그죠? 왜? 먼지 같은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만족해요. 그러나 절대로 인생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라고 죽었나 이 생각을 한댔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34평에 만족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목적이 우리 좀 우리 따라 합시다. 비전을 좀 높이자. 아니면 신자 뭐 근심 걱정이 없어. 어떤 사람 보면 근심 걱정 없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붙었고요. 우리 남편 연봉 1억이에요. 이 꿈이야. 그리고 뭐 이제 뭐예요? 아 이제 돈 좀 모았어. 한 20억 모았어요. 이제 막 이제 뭐 일 끝나고 이제 남편 은퇴만 하면 우리 조개집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아니면 조개 죽는 게 인생의 꿈이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준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거나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나는 그냥 아무 학교나 갈 거고 그냥 뭐 인생 즐거운 거 몰래 훌랄라지 뭐 이렇게. 그 자체가 죄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버려버리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품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찾아오는 이유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왜 죽으셨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의 환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결국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요즘 별로 그 생각이 안 들어. 잘 생각.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신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율법주의 이단은 항상 뭐예요?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또 하나 이단이 구원파적 이단이에요. 구원파적 이단은 원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냥 언제만 해결하면 돼. 자, 언제 해결됐어? 너 예수 믿지? 끝났어.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물 위를 걸을 때, 그 걸는 걸 볼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볼 때, 그들의 인생이 행복했어요. 예수님 땅 위를 걸을 때가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 땅 위를 걸을 때가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 물 위를 걸을 때가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 물 위를 걸을 때 행복하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행복이에요. 신자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려면 딱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가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죄가. 근데 교회는 와요. 인생을 바꾸고 싶대요. 아, 나 인생 바꾸고 싶대요. 아우, 지긋지긋하대요, 진짜. 그래? 근데 너 이런 죄 있어, 그러면. 진짜 가지 마! 어디서 지적질이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물론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방법도 잘 조심해야죠. 얄씨 얄씨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뭐 얘기할 수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이미 막 너무 자아가 막 쫙 서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죄에 대해서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봐 말을 못해요. 여러분, 선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막아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선지자가 말할 수 있는 이 강단에서 말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그래, 맞지, 내가 죄 있지. 둘이 부부싸움 막 하고 있어요. 그럼 둘 다 죄 짓는 거죠. 아,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봐, 싸우겠어, 못 박혀 죽겠어. 못 박혀 죽겠지. 막 한 사람이 죄져도 한 사람이 못 박혀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 둘이 싸운다는 건 둘이 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넌 이 죄를 짓고 넌 이 죄를 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서로가 죄 짓는 거지 하면 되는데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둘이 죄 짓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걸 알려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파적 이단은 원죄를 회개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범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때려요. 남편이 아내 때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적극적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건 적극적 대화가 아니라 죄예요. 자꾸 그거를, 예. 제가 약간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단어를 그런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 쇼부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죄는 쇼부치지 않습니다. 호르몬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죄로 인정하시고 죄로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알려고 해야 돼요. 내 죄가 뭐지? 뭐가 문제지?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셨지? 뭘 버리려고 하라는 거지? 아셔야 돼요. 한 번 일어났으면 괜찮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뭐지? 왜 말귀를 내가 못 알아듣고 있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 여러분 인생에서 만약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럼 그 안에 가서 가셔야 됩니다. 성경적 근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예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대 없대요? 고난당할 수 있다 그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답이 있어. 기도를 해봐라. 고난 뒤에 문제가 있다. 답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올 수 있어요. 아, 왜 그럴까?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자다. 할렐루야, 찬송은.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여기서 기름이 약이에요, 약. 자, 병들면 병원 가지 말라요, 교회가? 병원 가셔야 됩니다. 기름이 약이에요. 당신은 기름을 약으로 먹었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라. 문제가 뭐다? 병든 이유 중에도 뭐가 있다? 죄가 있어서 병이 드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피곤해서 병든 것도 있지만 죄가 병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져서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럴 때 뭐예요? 믿음의 기도란 뭐예요? 병든 자가 구원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 아니에요.
원죄의 구원이 아닙니다. 자범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구원, 뭐 자범죄의 구원, 원죄의 구원. 여튼 원죄의 구원이나 자범죄가 구원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자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누구한테 쓰고 지금요? 야고보가 우리예요. 우리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지금 믿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자범죄 질 수 있다 없다? 질 수 있다. 근데 자범죄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인생에 병이 찾아온다. 인생에 하나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 죄를 회개함으로.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요. 다 들어가서 땡긴 죄하고 나와요. 생각 나와서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문제구나. 내 고집이구나. 응? 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말씀 많이 읽어야 된대요. 말씀 많이 읽어야 된다면 기도에 응답받아야 된대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기도를 매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기도했어. 아직 응답 못 받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원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How to escape from the judgment of God입니다. 원죄의 심판, 어떻게 하면 원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종의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을 듣고 그죠? 나 보내신, 내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걸 해석합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 누굴 보낸다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누굴 보낼 테니까 그 보내신 자가 누구야? 그게 교주죠. 그래서 이 엠마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 이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이 말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보낸다는 거야. 그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지. 그 사람이 그냥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국어를 잘못하는 거야. 국어를 여기서 나 보내신 자는 him who sent me야. 나를 보내신 자예요.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에요. 이게 목적어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예수님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어? 너희의 죄를 위해 죽었지? 하고 보내셨잖아요. 그걸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가 뭐니까? 원죄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원죄가 해결되면 안 돼요. 원죄가 해결된 자는 심판을 받는데 안 받는데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죄가 해결되면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막 인생을 막 심판하셔서 막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막 angry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면. 그러면 신자가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내 죄 다 해결해 주셔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이제 이단 나오겠죠. 어떤 이단 나오겠어요? 그럼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게 나와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겠네. 에이 나는 영광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 들죠. 다 포기한. 다 때려치지. 뭐 영광이 무슨 영광이 나는 그냥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아빠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아주 착해지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너 이제 심판하지 않을게. 너 집에서 쫓아내지 않을게. 했던 얘가 학교를 안 가지. 공부를 안 하네? 그럼 엄마 아빠 어떡하지? 혼내키죠. 예.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신자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신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범죄 한다고 하나님 여러분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어떻게 한다고?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징계하세요. 혼내켜요. 여기서 징계란 단어는 punish란 단어가 아닙니다. 징벌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punish란 단어가 아니라 discipline이에요. 뭐라고? discipline.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훈련시켜요. 훈련시킨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계속 똑같은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환경. 자, 총 쏠지 모르면 어떻게 해? 총 쏴야 되잖아. 어떻게? 계속 똑같은 환경. 여기서 훈련이라는 단어는 왕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검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검술을 가르칠 때 어떻게까지 가르칠까요? 그 검술 사범을 이길 때까지 가르칩니다. 그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뭐 하냐면 왕자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왕자를 어답시합니다. 약간 이게 로마 문화거든요. 로마에서는 자기 새끼 아닌 사람도 황제로 뽑아요. 황제가 지나가도 누구 봤어? 마음에 들었지?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너 오늘부터 이제 왕 될 거라고 하고 걔를 훈련시켜요. 여기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퍼니시하는 게 아니에요. 징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훈련시킵니다. 뭐가 될 때까지? 그 사범과 싸워서 이길 때까지. 집어넣어놓고 계속 싸워서 이길 때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왕자가 죽으면 안 되니까 사범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나 먼지야. 나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 막살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자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쓰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수표 꾸겨가지고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쓰레기 아니에요. 100억짜리 수표 꾸겨서 버리잖아요.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랑 똑같이 생겼죠? 쓰레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꾸겨지고 여러분이 찢어지고 여러분이 짓이게 돼도 여러분은 여전히 100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아,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징계하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 징계할 때 쓰는 게 채찍질이거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하지. 훈련시켜야 되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입니다. 거기서 우린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빡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훈련이 돈 버는 훈련 아닌 거 아시죠? 돈 벌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훈련이 뭐예요? 돈 안 쓰는 훈련이에요.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높아지려면 해야 되는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사법고시 공부하는 애들 봐봐요. 진짜 높아지려고 하죠. 걔들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쓰레파 신고 있죠. 세수 안 하고 막 돌아다녀요. 보면 다 거지예요. 제가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신림동에서 제가 공부했어요. 6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공부합니다. 3시간, 4시간. 4시간 자면 안 돼. 2시간 반 자면서 공부합니다. 세수 안 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그대로 자요. 그리고 눈 떠서 그대로 있어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고자 하는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자, 곧 영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시간을 헛된 데 쓰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 나 올해 그래도 좀 괜찮아. 우리 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올해 축복 많이 받았어. 어디다 이 축복을 쓰지? 여러분, 축복은 축복 받으라고 주신 거야. 할렐루야. 축복이에 축복입니다. 영광이에 영광이에요. 축복은 다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축복은 축복 또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와, 이만큼 축복 받았는데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축복 많이 받았어. 어디 놀러 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어떻게 돼요? 더 쌓여요? 그냥 없어져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제나 작년이랑 똑같아 올라가. 뭔가 이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축복은 축복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인드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고 우리 삶을 주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나오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를 굉장히 많이 멸시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You gotta receive yourself, okay?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만드신 그 자아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영접이 완성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영접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다면 이 훈련이 없다면 너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훈련받고 계시죠? 그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왜 구원받은 증거를 왜 감정으로 찾으려고 그래? 구원받은 증거는 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 새끼예요. 죄 많이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잖아요.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훈련을 시키십니다. ENTJ한테 INFP랑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랑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게 하셨어요? 너를 좀 더 훈련하게 만들려고. 나는 네가 행복한 게 목적이 아니란다. 나는 네가 영광스러운 게 목적이란다. 이해를 할 수 있겠니? 아니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 네가 영광스러워야지 네가 행복할 수 있단다. 영광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게 행복이 아닌 거죠. 영광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의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뭐가 찾아와요? 게으른 자의 행복은, 게임하는 자의 행복은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죄의 싹시예요. 이제 큰 일이 생깁니다. 그죠? 입시 다가오는데 맨날 게임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큰 일이 생깁니다. 대학 입시 완전히 그냥 집 나가리 나가리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시작이 뭐가 돼야 된다? 이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에요. 또 요거를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죽었냐? 물어봐요. 얘 자아가 살았네? 여기 죽여버려야 돼.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죄 죽임의 역사로 죽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안 살았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산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죽냐 말입니다. 논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믿는 거야? 말씀이 서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이게 조건이라니까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는 거. 언제? 내가 죽어야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근데 죽은 적이 없는데? 난 예수 죽인 적도 없고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죽었다고 하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죽었지? 나 안 죽은 것 같은데?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 있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죽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Now if we have died with Christ. Right? Can you see the condition there? If, right? It's an if. If가 이루어져야지 we believe that now we will also live with him. 미래가 결정이 되잖아요. 보이시죠? We will liv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We know that Christ being raised from dead will never die again.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죽지 않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넘어져 버리면 끝장이에요. 여러분이 방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쓰러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등 뒤에, 아버지 등 뒤에 있는 아기는 똥을 싸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기를 업고 갑니다. 아기가 똥을 쌉니다. 아기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기가 돈이 없습니다. 아기가 막 울고 난리 납니다. 심지어 아기가 아프기까지 합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픕니다. 아버지가 똥을 쌉니다. 아버지가 무너집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냐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어떠냐가 아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는 겁니다. 그 조건이 if we had died with Christ.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줘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죽었으니까 그럼 내가 죽어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똥 싸도 되겠네. 라는 게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겠어? 안 힘들겠어?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등 뒤에서 똥 싸도 되지. 심지어 애기들은 편안하게 싸요. 그죠?
편안. 여러분 그리스도의 등 뒤에서 편안하게. 아 이게 좀 일러스트레이션이 왜 이러냐 오늘 아사파가. 그죠? 싸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넘어져요. 어때요? 한번 넘어지는 거.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물론 실수에 대한 대가는 치르긴 하지만. 아 지금 어떻게 한 거를 왜 실수한 것 같고 얘기를 해요. 실수했는데 이미 끝났잖아. 그지?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괜찮아요. 오케이? It's okay. You made a mistake. We can go. 다시 가면 되지. 저번 주에 좀 싸웠어? 어때? 부부싸움 했으면. 안 싸우면 되지 이번 주에. 아 왜 그거 갖고 난리야.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가시. Get away from here.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어디 감히 임지 안에 들어와서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잘 살면 되지. 죽었냐고. 무슨 소리지? 내가 그리스도와 언제 죽었지? When did you die with Christ? Do you remember? 여러분 그리스도와 죽으려면 반드시 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으려면 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면 죄가 죽어야죠.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죽어야 되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죽은 겁니다. 언제 내가 예수와 죽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나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f you die with Christ,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너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와 뭐예요? 죽는 건 같은 말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왜요? 내 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죽어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죽었으니까 나는 죽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 믿었죠? 다 믿고 계시죠? 그걸 시작한 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날부터 누가 산 거예요 이제? 그날부터는 이제 여러분을 업고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제 누가 우리를 업고 가는 거죠? 주님이 업고 가는 거예요. 우린 주님 등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똥도 싸고 똑같이 응애거리고 똑같이 변한 거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업고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죄도 죽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자기 혐오 같은 거 죽여야 돼 나를. 왜 널 죽이냐고. 죄를 죽여야지. 그리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12, 13절입니다. Let not sin therefore reign in your mortal body. 이제 너를 업고 가는 게 누구 아니야? 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내가 죽었잖아. 당연하지. 당연한 말이 써 있는 거예요. In your mortal body to make you obey its passion. Do not present your members. 손발이 멤버야, 그지? 머리, 손발. Do not present your members. 예수님이 내 손에 죄 때문에 못 박혔잖아요. 내 머리에 죄 때문에 가시관 쓰고 내 발에 죄 때문에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o not present your members of your to sin. 죄에게 네 몸을 드리지 마라. As instrument for unrighteousness. But present yourself to God.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얘기야? 그냥 엎혀 있어라 얘기예요. 에? 엎혀 있어라.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 믿어라. 여러분 죄를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를 죽인다는 말은 예수를 계속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죄를 죽이라는 말은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라는 얘기예요. 왜? 죽는다는 말의 뜻이 뭐니까?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안 믿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란 얘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승부하라.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순종하냐. 자꾸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라니까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그래. 아버지 사랑을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순종하려고 하지 마. 안 믿으면서. 순종하려고. 내가 저주받은 걸 믿으면서 어떻게 축복받는 일을 하냐고요. 내가 축복받은 게 먼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어떻게 왜 와요? 오늘 여기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걸 믿는 사람은 교회 옵니다. 근데 그걸 안 믿으면 교회 안 와요. 교회 오려고 노력하죠. 이해되십니까? 믿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죄를 죽인다는 무슨 말이냐? 그거 믿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원죄만 아니고 내 인생의 자범죄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믿으시라고요. 마귀는 뭘 공격한다?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안 믿게 만들어요. 너는 저주받았어. 왜? 너 어제 너 남편이랑 싸우는 꼴을 보니까 넌 저주받았어. 에? 아니 뭐요? 너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우울한 거 보니까 저주받았어. 그럼 얘기하라고요. 나 그냥 주님의 등 위에서 똥 싸고 있는 거야.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치워주실 거야. 이번 주일날. 안 치워주십니까? 치워주십니까? 다 치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제가 똥 치워주시니까 하는 거지. 죄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십시오. 에? 이해되시죠? 죄와 싸워라. 자, 원죄는 끝났어. 그죠? 이제 자범죄랑 싸워야 되죠. 그럼 자범죄랑 싸우려면 뭐 해야 돼? 자범죄랑 싸운다고 또 자범죄에 집중해서 막 그냥 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가라니까요. 자꾸 죄만 보고 있으면 죄를 바라는 거예요. 죄는 그만 보고 축복으로 가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아는 불편한 것을 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아는 믿는 그것을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 축복받는지에 대한 믿음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해야 축복받을 수 있지? 아, 그거 하면 내가 축복.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축복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십계명처럼 알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들을 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그거 안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걸 안 했구나. 내가 그거 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했구나. 라는 게 여러분 안에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 개 주시는 새로운 십계명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구나. 죄랑 싸우는 말이 뭐야? Present yourself to the very difficult works. Okay? The very difficult works that you know that God will surely bless you with. The very difficult works. 아, 요거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요거 안 하고 살았네. 그걸 하세요. 저는 교회 와서 요런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안 들어. 안 들어. 다음 주 또 와서 또 해. 문들어 머리 들어라. 안 들어.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죠.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의 머리에 나의 머리를 포개서 아 주와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100% 일하시면 나도 100% 일하는 거예요. 나와 주님의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very difficult works예요.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불편해하는 거. 내가 좀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런데 하면 반드시 축복받을 수 있어.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따라올 거야. 그러면 행복이 따라올 거야. 행복하려고 하지 마.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는 거야. 행복은 날 따라와야 돼. 행복은 존재가 아니야. 행복은 감정이잖아. 행복은 내가 컨트롤해야 돼. 날 따라와야 돼. 행복, 너, 날 따라와. 이래야지. 행복 따라와야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복은 날 따라와요. 행복은 실체가 없습니다. 행복은 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그래서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실존하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실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행하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this time.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역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죄가 역사하는 것이 중단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그 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실 때 나도 움직이고 주님이 멈춰날 때 나도 멈춰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하시고 내가 지금 반드시 축복받을 것인데 좀 불편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권능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위에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